큐. 경기 북부 화이팅! 큐. 먼저 하시죠. 아, 예, 예. 안녕하세요. 꿈이 실현되는 도시 두드림 동두천에서 왔습니다. 박카파는 구현 유광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도권 최고의 휴양도시 가평에서 온 김경호 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호님 여기서 또 만난 게 또 새삼스럽네요. 예, 저도. 네, 맨날 지제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앉으면서 그동안 예. 일을 했는데 또 옆에 있으니까 또 든든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왜 만났죠? 그러게요. 네. 제가 만난 이유가 아마 이제 둘의 특징이 네. 북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북부 지역의 교육 발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아마 공론화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이고요. 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통해서 한번 풀어나가보자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은. 네, 좋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그 경기도민들이 지역 그 균형발전 사업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 시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이 이제 1차 균형발전 사업이 있고요. 그 1차 균형발전은 다 끝났습니다. 지난 5년간,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각 시군별로 예, 사업을 받아서 펼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이제 그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 그 6개 시군에 낙후도를 네. 낙후도를 보고 선정을 하는데요. 뭐 동두천이나 가평이나 예, 전국에서 뭐 경기도에서 꼴찌에 속하죠. 사실은 뭐 도킹 객기입니다. 그래서 그 육개지역. 예. 죄송한데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비행기 소리가 좀 들리네. 예, 여기가 지금 가평군이 아니죠. 예, 여기 경기도에가 이게 본이 아니지 이걸 뭐라 그러죠? 음정을 갖다가. 예. 흡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흡음. 방음. 예, 예. 이게 예, 한계입니다, 요즘. 이게 생각이 안 나시구나. 예. 그 방음 시설. 저희 동두천에서도 예. 들어온 소리가 네. 너무 나가지고, 예. 지역 민원으로 굉장히 좀 속상해지고 있거든요. 예, 예. 참, 참 큰 문제입니다. 아까 하셨던 말씀 계속 이어가서, 그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선정 기준이 있다면, 아까 그 산업 경제 기반 취약이나, 교통 인프라 취약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다섯 가지나 뭐 몇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통해서 정하는데요. 그래서 뭐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예, 이 여주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이 6개 지역이 경과전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얼마씩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데요. 그거는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죠. 맞아요. 2015년도부터 시작됐죠. 예, 예, 예. 1차가 2015년에서 예. 2019년. 예, 예, 맞습니다. 2차가 2020년부터 예. 2024년. 예, 이제 5년이 예. 되어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북부 지역의 인구 밀도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너무 넓습니다.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사회는 좀 투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의해서 투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가장 그 북부 지역에서 힘든 게 그죠 군사시설 보호법 예.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각종 예, 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평을 비롯해서 양평 여주는 군사보호시설과 함께 또 오늘 팔당 관련 예, 2,600만 명의 식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또 그 규제가 중첩이 돼 있어서 발전하지 못하니까 이 지역을 발전시켜 주고자 만들어낸 어떤 특별 회계입니다. 맞아요. 이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자체 목적이 낙후된 지역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지역에 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사실 우리가 그 예산 자체가 수백억이 이게 투입이 되긴 하나 이게 사실 충분한 예산인가 그런 우리 참 그런 논의를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선정 방법에 있어서 또 문제입니다. 선정 방법을 각 시군에서 공모 형태로 받는데요. 특히 1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 지역에서 공모 형태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가장 열악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매번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경기도 공모 사업에 어떤 사업인지 일방적으로 보내놓고 되는 것들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균형발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렵잖아요. 어려움을 한 지역을 딱 타겟을 잡아서 이 지역을 진짜 그렇죠. 그 사업이 끝나면 그렇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지자체장들의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는 그렇게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가장 큰 현실입니다. 맞아요. 또 이런 우리 균형발전 사업의 종류가 한 네 가지로 분류가 되죠. 예. 시군이 신청하고 동의한 시군이 동의한 협업 사업이 있을 것이고 시군이 신청한 전략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국비 보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있고 평가에 있어서 우수한 시군이 갖고 있는 추가 지원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이 있겠죠. 예, 인센티브 사업은 이제 2차부터 포함이 되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1차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러면 1차 균형발전 사업의 가평행 같은 경우는 어떤 수범 사례나 혹은 아쉬운 점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뭐 가평을 떠나서요. 이것은 이제 6개 지역에 공통된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고 1차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단위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업 하나 끝나고 또 다른 사업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그런 산재에 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잘 진행된 데도 있고요. 잘 진행되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 균형발전 1차 사업이 끝나면 그 지표가 올라가야 됩니다. 상승이 되죠, 당연히. 상승이 되어야 돼도 불구하고 전혀 상승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했던 지표라면 기준지표라고 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행감 때도 나왔던 문제지만 1차 균형발전 사업에 2차 균형발전 사업에 그 통용되는 지표의 문제도 사실상 문제로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표 소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인 도로율이다. 그러면 균형발전 사업이 있어 도로와 관련된 뭐 사업들을 갖다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표를 그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지표 따로 사업 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랑 저랑 이번에 우리 수정조례안을 했었죠.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청회랑 그리고 TF팀에 있어서 이 부분이 꼭 수반되어야 된다는 조항을 좀 수정을 했고요. 의원님은 어떤 걸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냐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사업 정책을 발굴하는 것들을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래서 도의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도민 사업에 들어가면서 도의원들의 어떤 역할 부여에 대한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 사업이 굉장히 그 산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통세의 1.5%인데요. 제가 도의에 들어오자마자 도보통세 2% 이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 발전에 있어서는 좀 더 1차보다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을 마련해 중요한 어떤 바탕을 만드셨어요. 그때.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2025년 이제 제 3차 균형발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점을 더 노력을 해야 될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 있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첫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앞으로도 5년 뒤에는 또다시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위원회가 끊임없이 비행기 소리가. 예. 끊임없이 우리 의회가 여러 군데가 여러 군데 아시죠? 죄송합니다. 시끄러워 진짜. 시끄럽다 해도 수원에 새로 짓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런 부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금 무슨 소리에 양감증에 눈이 하트 마주치죠? 그러시죠 뭐. 눈이 하트가 평평. 네. 이 소리는 네. 뭐 기다림을 이제 지나가네요.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균형발전이 그 균형발전위원회가 끊임없이 그것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하는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그 다음에 이 진행 사업의 지표와 관련해가지고 지표를 5년 단위로 점검할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요번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5년 뒤에는 진짜로 실질적으로 아, 이 지역에 진짜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
조금 그나마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사실 2025년이 제 3차 균형발전 사업인데 그때 어떻게 동향 한번 더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예, 뭐 그거는 이제 도의원은 제가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이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모범가관입니다. 예, 하늘이 내린다는 건요 민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민심은 천심으로 바로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한번 더 나오라서 일을 하라고 하면 시키면 해야죠. 뭐 제가 나오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주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예. 근데 일에 욕심이 있다 보니 제 3층 균형발전 사업이 있을 때 그 과정 속에나 그 선정기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이런 경험 우리 개선될지 너무나 잘 알다 보니 한 번쯤 더 이 점을 다루고 싶다는 욕심은 사실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끊임없이 우리도 이제 매년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을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면서 향후에는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어느 정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목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를 축하해서 비행기 한 대가 또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오늘은 피네를 이거 네, 뭐라 그러죠? 네. 떼거지로 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예, 예. 좀 전문용어는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 사실상은 시군의 노력도 사실은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저희 어떤 조례안이나 기타 이런 논의하는 지역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시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마음을 열어놓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5년 기간 동안 2차 균형발전 사업을 잘 완수하고 또 이제 3차 균형발전 사업의 선정 혹은 이 발굴에 있어서까지 좀 신경 쓰겠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는 거 보니 좀 기대가 좀 커요. 근데 의원님,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의원들끼리 둘이 대화하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이 원하고 궁금해하는 점을 다루지 않고 좀 재미없는 대화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예,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북부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있는데 남부 지역 주민들은 저게 뭐 하는 얘기인가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한번 뭐 전해보고 예, 볼까요? 예. 네. 오, 음악 소리가 으시십니다. 아, 예, 예. 제 생각에 김경호는 도의원이 아닌 다른.